Nice Game TV.냉궁갱진 운영의 유이 남궁광진씨를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상 경력이 어떻게 돼요? 음악적으로 약간 수상 경력이 좀 있으시죠? 아 예 있죠. 어떤 게 있죠? 대구 효목동에서 네. 동네 잔치에서 제가 2등 입상했습니다. 오, 오~ 그리고 슈퍼스타 K를 굉장히 즐겨 보시고 왜 나의 그거를 잘 알지? 슈퍼스타 K를 좀 즐겨 보시고 또 음악적으로 뭐 노래방 99전 경력 되게 많고 아 그리고 또 뭔가 그 어렸을 때 7살 때 뭔가 작곡을 할 뻔도 하고 아 그때 내가 만들었던 게 네. 알고 보니까 표절이라고 하고 표절을 아, 네. 아쉽습니다. 꼬마 자동차 방방을 만들었는데 아, 그 그렇죠. 붕붕이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아, 어디서 들어본 듯한 멜로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뭔가 네 마디 이상은 아니었는데 네. 세 마디 반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전체적인 멜로디가 좀 비슷해서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아 바로 노래 가나요? 그거 초대 가수인데. 아 초대 가수. 네. 오늘 뭐 들어가야죠. 뜨겁게 한번 가죠. 뜨겁게. 뜨겁게 뜨거운 안녕 가죠 뭐. 뜨거운 안녕? 네. 싸이의 뜨거운 안녕? 아니 싸이보다는 원곡으로 가야죠. 아 이 원곡이 있는 거예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아 이 원래 어떤 약간 좀 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싸이가 네. 이 노래 좋아해서 뭐 리메이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그 이지영이 원래 네. 홍대 스타예요. 아 그래요? 네 홍대 스타예요. 오 홍대 스타니까 노래 보세요. 토이가? 아 들어갑니다. 네. 이거 좀 어디가 되나? 2절까지 아, 가 해줘. 아, 노래방에서 끊고 가는데. 아, 네. 간주 점프 없네. 너 인터뷰 대본 다 썼어? 너 쓰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쓰고 끝났지? 있습니다. 끊었어? 좋은 밤을 새고 아니, 소리 나갈 거야. 이대로 이 세상 모든 게 노래 나가고 있어요? 멈췄으면 좋겠어. 수줍은 너의 목소리 따뜻한 너의 체온 이 순간이 영원하라. 2, 3, 4.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 앞만 보고 달려가자. 바보처럼 울지 말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중해서 내 사람아 이제 안녕. 코러스. 감사합니다. 네. 가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얼마예요? 500원. 이거 500원. 어? 다음 주에 그럼. 오케이, 콜. 아, 다음 주 시간에는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제 잇몸이 만개했어요. 아, 그 뭐지? 잇몸이 활짝 오픈 마인드. 예. 지난주에 그 고영기 씨의 아우 생각보다 노래 굉장히 잘하는. 저도 지난주에 노래 잘하지 않았나요? 티얼즈 했죠 지난주에. 티얼즈. 네. 아 그분에 이어서 오늘 남궁 광진 씨도 한번 모셔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다음 주도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사무실 난리가 나서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 분이 예약을 하고 하셨습니다. 네, 아, 나도 한번 바로. 해보니까. 네, 바로 그분이. 다음 주 엠로그도 꼭 보셔야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네. 이게 굉장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노래 불렀던 걸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봤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던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음악 퀴즈를 부견제에서 잠깐 하다가 네. 말았는데 네. 음악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M로그 게시판에 이제 구견제 게시판이 아니라 라디오스타 게시판이 아니고 네. M로그 게시판에 누구의 무슨 노래라고 맞춰주시는 겁니다. 맞춰주시는 뭐 겁니다. 네? 뭐 줘요? 아! 제일 먼저 쓰신 분에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뭘 줘야 돼요? 항상 그렇게 막 뭔가 이율배반적으로 삽니까? 제가 댓글을 달아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알았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이야. 나는 항상 주는 사랑만 했어. 녹색지대 형들이 얘기했죠. 나는 항상 주는 사랑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또 이 사람이 또. 네. 하여튼 그래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냥 재미를. 우리끼리 재미끼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모여있는 천분들은. 그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달면.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이 저기겠죠. 제일 먼저 달겠죠. 그런가? 그럼요. 핸드폰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빨리 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아프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좀 목이 아팠는데 어차피 뭐. 네. 그리고 표정을 보셔야 돼요. 제가 사실 마이크를 끄고 표정만 할까도 생각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그걸로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표정으로. 그 가수의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응. 바로 올려주세요. 사랑해.
기억해줘 이 한마디는. 네, 여기까지요. 올려주세요. 누구의 무슨 노래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송대관?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 이렇게 노래 음악 퀴즈까지 좀 맞춰봤는데 요즘에는 어떤 가수가 가장 핫한가요? 엑소. FX 노래 제목이 뭐였지? 누에삐오였나? 아닌데. 누에삐오는 그 뭐였지? 저희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 아, 사랑이. 미군 트럭 쫓아다니면서 김미쪼 꺼내날 때 나왔던 노래인데. 사랑이. 사랑니. 러펌펌펌. 아, 근데 요번에 FX, 2NE1 전반적으로 노래가 다 안 좋아요. 어, 왜? 난 괜찮았는데. FX 노래도 괜찮고 이번에 2NE1 노래도 완전 괜찮았는데요? 그 Do You Love Me랑 그 사랑니가 제가 FX랑 2NE1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NE1에서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는데요? 다 좋아요. 저는 그 친구들 노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것도? 그것도 좋아하고 그 뭐죠? 흰옷 입고 막 그 테이블 올라갔다가 의자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박수철? 아, 박승철 모두 박승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박승철이라는 네. 노래인데 노잼. 왜요? 아,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박승철이라는 앨범이랑 같이 나왔던 다른 그게 이제 서브였어요. 파이어였나? 그때가? 아, 그 다음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앨범 중에는 박승철이 제일 좋았던 좋다고 생각했었죠. 네. 혹시 네. 숨겨놓은 딸 있어요? 왜요? 딸. 아, 왜? 누가 본 적 있어요? 아니, 네. 치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아. 그, 이거로, 모서리로 정수리, 아니, 저기 뭐야, 관자놀이 맞아본 적 있어요? 때려봐요. 맞아볼게요. 여기, 도마에 올려놔봐요. 아, 우리 이거를 그걸로 할까요, 그러면? 뭐야? 앱. 소개해서 진 사람이 맞기. 모서리에 관자놀이 맞기? 알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남궁광진사원의 노래까지 들어봤어요. 네. 저희 노래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다음 주 기대되죠. 저분이 또 특이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 네.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분이 지난번에도 노래 한번 부르시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나?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무튼 네. 지금 포텐이 터지고 계세요. 아, 아. 요새 좀 꿀이죠. 우리는 또 꿀을 빠는 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빨 때 꼽아야죠 또. 네. 멈출 수 없지. 오늘 어플 대결. 네. 어플 소개 대결. 준비해 오신 어플이 드림토크? 드림토크 레코더. 드림토크 레코더. 요거 연결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마지막 그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오빠 거 먼저요. 저번에는 제가 먼저 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 어플은 토킹 뉴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같은 컨셉에 다른 버전을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요게 제일 핫해요. 아직도 요게 제일 핫해요. 어떤 어플인데요? 뭐 했어요? 아, 보면 알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보면 알죠. 토킹 뉴스에서 푸시 알림을 보낼 필요 없죠. 자, 이 동영상이. 자, 이 동영상이. 아. 야.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일주일에 한번 지나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시간 건자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지나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시간 건자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꿔서 해야 돼. 저는 콜게이 오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바꿔서 해야 돼. 저는 콜게이 오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방금 야이 새끼야. 아우, 너 번갈아 가면서 하라니까. 그 방금 야이 새끼야. 아우, 너 번갈아 가면서 하라니까. 너가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로 통해서 듣는 아이고. And now a word from our sponsor. 네. 이거로 통해서 듣는 목소리가 그 마치 태국에서 방금 성전환 수술을 끝낸 그런 분들 목소리 같네요. 에서 듣는 목소리가 그 마치 태국에서 방금 성전환 수술을 끝낸 그런 분들 목소리 같네요. 아, 저 지금 성전환했어요. 아, 좋아요. 만져보실래요? 아, 저 지금 성전환했어요. 아, 좋아요. 만져보실래요? 아, 더럽네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그래서 요런 거예요. 어때요? 녹화도 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화도 할 수 제가 졌어요. 이렇게 누르면 때려요. 싸우는 거. 요런 거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무료요. 뭐 사면 더 뭐 좋아요? 사면은 이렇게 들어온 광고들이 안 떠요. 네. 얼마나 녹음할 수 있어요? 최대 몇 분? 그거는 제가 안 봤어요. 근데 그냥 뭐 짧게 되는 것 같아요. 짧게. 최대 몇 분? 그거는 제가 안 봤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졌어요. 요런 어플입니다. 제가 요런 어플을 가져왔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들어요, 들어요. 제발. 네. 드림 토크 레코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꿈속에서 잘 때 자기가 어떻게 뭘 하고 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꼬대를 한다거나 코를 곤다거나 그런 거를 녹화해주는 녹화? 아, 녹음해주는 어플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잡아서 그러니까 소리가 났을 때만 녹음이 돼요. 그 저기 뭐죠? 공포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아니, 에? 파라노멀 액티비티. 예. 파라노멀 액티비티처럼 이상한 소리 녹음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머리맡에서 누가 노래 불러주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설치하신 거죠? 네, 설치했어요. 지금 녹음. 이거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설정. 네. 해서 녹음 민감도 보통으로 하고 그러면 네. 만약에 잔다고 생각을 해 봐요. 네. 다음 후에 녹음 중지? 아. 10분 있다 잘 거니까 10분 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7시간만 녹음할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 10시간 될까 10시간 하면 10시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이 버전은 2시간만 된다고? 네네네. 아, 됐어요. 2시간만 하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게 근데 잠깐만 네. 아 이게 뭐 옆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꺼놓고 자다가 갑자기 헛소리를 막 하면 그때 녹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계속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편안하게 수면에 잠들잖아요? 그럼 네. 녹음이 아예 안 돼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그러면 녹음을 잠깐만 쉿. 만약에 지금 잔다고 생각해봐요. 아 잠깐만 지금 제가 10분 있다가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바로 0분으로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네 좀 어느 정도 소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녹음 되는 거야? 아! 아 뭐야 이게 녹음 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요. 아 근데 녹음이 멀쩡하게 되는 건지 이거를 왜 듣고 싶어요 근데? 애초에 아 저는요 아~ 녹음 되는 거야? 아~ 이걸 애초에 왜 듣냐고 자기 코고는 소리를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깔고 싶었어요. 제가 안드로이드여서 못 깔았지